퀴즈! 필터와 늑대. 필터! 필터! 고요하던 숲속 농장에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숨었담? 개구쟁이 피터의 장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할아버지가 피터를 찾고 있었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시겠지? 피터는 짓궂은 장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할아버지께 꾸중을 듣곤 했어요. 이런 말썽쟁이 녀석, 드디어 찾았구나! 오늘은 메추리와 달개 알을 바꿔놓았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아야!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메추리 알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메추리는 예민해서 사람의 손이 닿은 알은 절대로 품질 않는다고! 하지만 어미가 알을 받고 품어도 새끼가 태어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에휴, 제발 얌전히 좀 있거라. 너 때문에 농장이 온통 쑥대밭이야.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피터,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얌전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집을 나서던 할아버지가 피터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죠. 온종일 따분하게 집안에만 갇혀 있으라고요? 좋아, 피터.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그럼 농장에 나가 놀아도 좋아. 약속할게요! 하지만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한낮에도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늑대요? 그래. 농장 동물들도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선 안 돼. 알았지?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어서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가 된 피터는 농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동물들과 어울렸지만 금세 실증이 났어요. 따분해. 그러다 살금살금 울타리로 다가간 피터는 자물쇠를 열어 밖을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목을 빼고 둘러봐도 늑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역시 할아버지가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하신 게 틀림없어. 저렇게 조용한 숲에 늑대라니 말도 안 되지. 마음이 놓인 피터는 울타리를 활짝 열고 드넓게 펼쳐진 초원으로 달려나갔어요. 야호! 신난다! 덩달아 신이 난 동물들도 우르르 농장 밖으로 몰려나갔죠.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물 구경을 못했던 오리가 가장 먼저 호숫가로 달려가 풍덩 몸을 담갔어요. 아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이게 대체 얼마만이람? 흥에 겨운 오리가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고 있을 때 멀리서 날아온 산새 한 마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흥,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평소에도 농장 주변을 날아다니며 동물들을 약올리곤 하던 새였어요. 뭐라고? 내가 한심하다고? 그래,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니? 날개는 나처럼 하늘을 날 때 쓰는 거라고. 너처럼 집 없는 떠돌이 새들은 도망다닐 일이 많으니까. 뭐? 그래, 난 집 없는 떠돌이다. 하지만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넌 농장 안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신세잖아. 어휴, 안 됐다. 뭐? 농장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신다고. 그럼 뭐해? 날지도 못하는데. 너 말 다 했어? 새들이 티격태격하는 소리에 풀밭에 늘어져 있던 들고양이가 깨어났어요. 헤이, 시끄러운 녀석들 같으니라고 혼쭐을 내줄 테다!
심통이 난 고양이가 새들을 향해 냅다 달려갔어요. 야! 그제야 깜짝 놀란 오리와 산새는 후다닥 달아났어요. 그 시각, 피터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으쌰! 으쌰! 영차! 영차! 얼마 전부터 꼭대기에 열려있던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낑낑거리며 나무를 오른 피터가 열매를 향해 손을 뻗으려고 할 때였어요. 피터! 피터! 어디 있니, 피터? 에이! 이건 할아버지 목소리잖아!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신 거지? 나무에 매달린 채 피터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 만치서 할아버지가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죠. 피터! 네, 이 녀석! 울타리 문은 활짝 열어두고 거기서 뭘 하는 거냐? 할아버지... 얌전히 있으라고 그렇게 타일렀건만 어서 내려오지 못해! 네! 할아버지의 호통에 겁을 먹고 허둥지둥 나무를 내려오던 피터는 그만 미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눈을 찔끔 감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피터는 포근한 느낌에 슬며시 눈을 떴어요.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품속이었죠.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유, 이 녀석아.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 그만 농장으로 돌아가자꾸나. 할아버지는 더 이상 피터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울타리 안으로 동물들을 몰아넣고 엉망이 된 농장을 정리하셨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리가 들어있어야 할 오리장이 텅 비어있는 것이었어요. 맙소사! 오리가 사라졌어! 어떡하면 좋지? 다행히 할아버지는 오리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빨리 오리를 찾아야 해! 피터는 할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게 헛간 뒤로 돌아가 훌쩍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오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피터가 정신없이 숲 근처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꾀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피터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안 돼! 무시무시한 늑대가 오리를 한 입에 집어삼키자 피터의 발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때 누군가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도망치세요! 늑대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오리처럼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내 오리를 잡아먹은 늑대를 그냥 둘 순 없어! 그럼 저 무시무시한 늑대와 싸우기라도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 늑대를 잡는 거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대신 내가 날 좀 도와줘야 해. 제가요? 한편 늑대는 오리를 집어삼키고도 배가 차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다른 동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호숫가를 어슬렁대고 있었죠. 그때 산새가 날아오더니 약올리듯 늑대의 머리 위를 맴돌았어요. 오호라! 내가 이 늑대님의 밥이 되려고 제 발로 찾아왔구나! 흥! 날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를 잡아먹겠다고? 뭐야? 이 겁 없는 녀석!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긴? 포악하고 힘만 세서 동물들을 괴롭히는 못된 늑대잖아! 뭐야! 너 정말 혼나볼래? 한입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 흥! 어디 할 수 있다면 잡아먹어보시지! 늑대를 한껏 약올린 산새는 보란듯이 머리 위를 빙빙 맴돌았어요. 이런 괘씸한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약이 바싹 오른 늑대가 훌쩍훌쩍 뛰며 양팔을 허우적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산새는 깔깔대며 날아갔죠. 이 녀석! 거기 서라! 늑대는 씩씩대며 산새를 쫓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늑대의 몸이 붕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으악! 으악!
발버둥을 치던 늑대가 위를 올려다보니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피터가 보였어요. 이 꼬마 녀석! 어서 놓지 못해! 몸을 버둥거리자 나무 밑동에 묶어둔 줄이 바짝 당겨지면서 늑대는 더 높이 끌려 올라갔어요. 으아! 내가 감히 누군지를 알고 이러는 거야? 또 그 소리! 정말 한심하다니까! 달아난 줄 알았던 산새는 어느새 날아와 피터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당장 내려놔! 내려놓으란 말이야! 사실 산새는 피터가 올가미를 만들어둔 곳까지 늑대를 데려오기 위해 일부러 약을 올리고 도망치는 시늉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요 약속 바른 늑대 드디어 잡았구나! 에? 이게 무슨 일이람? 오랫동안 잡히지 않아 애를 태우던 늑대가 웬 꼬마의 꿰매 넘어가 꼼짝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모습이 너무도 황당했어요. 꼬마야, 이 늑대를 정말 내가 잡았니? 네, 이 늑대가 제 오리를 잡아먹었거든요. 오호라, 그럼 마침 잘 됐구나. 그 늑대를 나에게다오. 내가 똑같이 꿀꺽 잡아먹어주마. 안 돼! 나를 잡아먹다니 말도 안 돼! 풀어줘! 어서! 늑대가 요란하게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피터는 하마터면 줄을 놓칠 뻔했어요. 안 돼요! 못된 늑대지만 사냥꾼 아저씨한테는 줄 수 없어요. 아니 왜? 너도 이 늑대가 밉지 않니? 내가 데려가면 다시는 내 동물을 잡아먹지 못할 텐데. 그렇긴 하지만 늑대를 잡아먹는 건 원치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늑대를 혼내줄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 네, 동물원에 보내는 거예요. 안 돼! 그건 더 싫어! 싫다고! 우리 안에 갇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건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동물원에 보내다니? 늑대는 더 혼쭐을 내줘야 해! 싫어요! 그럼 저도 오리를 잡아먹은 늑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차라리 늑대를 놓아주렴. 내가 잡아서 데려가면 너도 마음이 편할 거야. 그렇게는 안 되겠어!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어느 틈에 성큼 다가와 계셨죠. 할아버지! 우와, 아니, 늑대는 우리 아이가 잡은 것 같은데 아이의 뜻을 들어주는 게 옳지 않겠나? 하지만 영감님! 사냥을 하다 들통나면 나라에서 큰 벌을 내린다는 걸 알고 있나? 예? 예? 내가 신고를 해도 되겠냐는 뜻이네. 그건 안 됩니다, 영감님! 늑대를 포기할 테니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앞으로도 사냥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예, 그러지요. 사냥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됐네. 피터, 농장에 가서 수레를 가져오너라. 수레요? 늑대를 동물원에 데려가려면 필요하지 않겠니? 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줄로만 알았던 피터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자네도 도와주겠나? 피터와 할아버지, 그리고 사냥꾼은 동물원을 향해 신나는 행진을 시작했어요. 산새와 숲속 동물들도 뒤를 따랐죠. 한바탕 늑대 소동이 있었지만 농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